슈퍼맨이 돌아왔다 363화 반갑소 행복하소 하하하 웃어보소.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슈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마포구 다둥이 아빠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 슈퍼히어로 김보은님, 네, 스타 씨의 남편 하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평상시에 저희 아이들이 또 슈돌의 광팬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나의 목소리를 슈돌에서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우리 너무 귀여운 삼남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홉 살이 됐죠. 아홉 살 드림이 그리고 다섯 살이 된 소울이 18개월을 달리고 있는 동그라미 공주 우리 손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예. 하루하루 좀 커가는 모습 보면서 아 너무 행복하고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아이 셋 뭐 보통이 아니죠. 죽을 것 같아요. 예, 뭐 그 느낌 압니다. 죽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나지? 이제 말싸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드림이 얘기가 맞아요. 한 가정의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최대한 공감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하동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아침부터 흥이 넘칩니다. 우리 윌벤저스네요. 아, BTS. 아, BTS 다이너마이트. 지금 한 시간 동안 BTS만 듣고 있어요. Let's go. 아, 진짜 난리죠, 난리. 맞아요. 우리 애들도 좋아요. 네, 우리 애들도요. 아, 요즘 윌리엄만 아니라 벤틀리까지 BTS는 푹 빠졌어요. 알렘 형아, 나도 네 형아처럼 머리 바꾸고 싶어 파양색으로요. 나 BTS 좋아해. BTS 누구 좋아해? V. 윌리엄 누구 좋아해? V. RM. RM. 나도 보라해. 아미 보라해. 보라해요. 보라해. 아, 이게 방탄소년단과 팬들만의 사랑 표현법이에요. 네. 보라해. 보라해. 나는 보라해. 오. 봐봐, 여기 필이 왔다. 우와, 야, 우와. 좀 봐봐. 어머머머머. 괜히 진지해. 와. 어? 형 필이 왔는데 형 춤추는 거다. 그래도 달라. 그래도 달라. Look at my feet. 세 명이 더 좋아요. 머리에서. 잠깐만. 아이고. 어이구. 형한테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 맞아. 너무 급하게 일어난 일이라. 왜 우는지를 자체를 몰라. 너? 쟤는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너 사과만 하면 되는데 너 사과 안 하고 이렇게 할 거면 나가. 나가. 이리 와. 서러워요. 같이 놀려고 했는데 지금 모르고 그런 건데. 사고만 하면 되는데 뭐 사고 안 하고 그래? 실수라고 하면 인정해야지. 그냥 사고했으면 끝난 거야. 그럼 아빠 혼나지 않아. 사과할까요? 뭐? 사과할까요? 나도 저거 세모님한테 배워가지고 항상 안아줘.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많이 배워요. 육아왕 쌤아빠. 형 미안해 부하해. 부하해. 야. 와. 뭘 됐어? 보라해. 아빠 배고파. 밥 줘. 자, 여기는 근내식당. 맛있는 거 다 나와. 와, 엄청. 아침부터
대단한 먹성이야. 아우, 잘 먹어. 야, 윌리엄, 너 해산물 왜 안 먹어, 근데? 아니면 면 엄청 좋아해. 아, 그래? 어. 그래서 윌리엄도 면 좋아하는 거야? 어. 아빠도 알려면 그렇지. 야, 잠깐만. 너 지금 이거 한 거야? 어? 이거 한 거야? 어. 와. 알레미아 이렇게 한다. 어, 진짜? 응. 나 그거 몰랐다. 진짜 찐이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닮고 싶은 거. 알레미아 만난 적 있어? 아빠가 알레미아 못 만났어. 왜? 응. 아빠 아는 사람 많지? 어. 그럼 그 아는 사람 중에서 BTS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 원래 띄엄띄엄 다 알게 돼 있어. 맞아. 두 다리 건너면 다 안 되잖아요. 어? 어디다 전화를? 그래, 윌리엄도. 아레미양! 네? 네? 아레미양! 어? 네. 할아버지, 혹시 BTS 영화를 알아요? 어, 잘 알지. 할아버지하고 촬영됐고 네. 너 할아버지 집에도 놀러 오고 그랬어. 윌리엄 방탄 보고 싶구나? 네. 가게! 할아버지랑 나중에 할아버지가 방탄 만나면 사인 받아줄게. 네. 너 누구랑 통화하니? 아, 할아버지. 아, 아 셰프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방탄 아니, 안녕하세요. 안 돼. 왜? 아, 애들은 요즘 BTS 푹 빠져가지고요. 근데 혹시 어디 가면 BTS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논문도 어디라고 들어온 것 같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바쁠 텐데, 어우. 이렇게 전화해서 죄송해요. 예, 수고하세요. 나 BTS 영화제 환기 살 거야. 진짜요? 어. 어떻게 했어? 나 이제 이거 엄청 잘 써. 와, 보라색으로 쓰네요. BTS. 어머, 어머. 멋있다. 패스 방향이 틀렸어. 벌써 써. 내가 할까 핫해? 근데 여기 연결해야 돼, 여기. 귀엽다, 토끼 같다. 자, 그리고? 아, 이... 왜? 아, 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아, 이거 하트 아니야. 자, 자, 보여줄게. 아, 하트가 아니야? 하트 이렇게 쓰면 돼. 자, 자 연결. 오케이, 좋았어. 어, 많이 나아졌어. 잘했는데?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하면 돼. 완벽해. 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형아들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진짜 잘했어.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안 했어도 괜찮아. Don't cry. 아, 그거는 아빠가 봐봐. 봐봐, 아빠 봐봐. 너 몇 살이야? 다섯. 어, 울지 마. 이제 아빠 몇 살인지 알아? 23살. 아빠 기분 좋았졌어. 뭐라고? 24살. 뭐라고? 24살. 너 사랑한다 진짜. 너무 사랑해. 아빠 24살처럼 보여? 이렇게 그리면 넌 진짜 빤코. 이렇게 만들어? 오, 그거다. 오, 그거다. 어? 괜찮다. 너무 예쁘다. 잘했어. 이거 아빠 챙길게. 나 이거 다 했는데. 됐어, 이거 갖다 줄 거야? 알았어. 야, 이거 벽에다가 걸 수도 있겠다. 아, 보라해요. 아빠, 이 정리하자. 아니야. 야, 안 돼. 거기다가 그리면 안 돼. 야, 안 돼. 거기다가 그리면 안 돼. 윌리엄 편지였나? 어, 이거. 아빠! 아, 내 손 다 찢었어, 솔직히. 우리 벤틀린 또 몰라. 예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영화제 들어 건데.
미치겠다. 형아 줄 거 여기 안에 있어. 형아 줄 거 여기 안에 있어. 형아 줄 거 여기 안에 있어. 이거 아빠 챙길게. 편지 챙길게, 알았지? 어, 저기 잘 보관해 주셨네, 아버지가. 억울할만 하네. 아빠, 형아 줄 거 여기 안에 있어. 이 잘못한 거 보여줄게. 아, 울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뭐야? 이거 왜냐면 잘한 거잖아. 그럼 뺀 거기에다가 마음껏 해도 돼. 버리든 태우든. 자, 치워. 다 치워야지, 니네들. 우리 BTS 형아 있는 동네 있지? 거기로 가보자. 잠시 후 문현동을 장악한 최연소 아미 윌벤져스. 해밍턴 소년단 막내 위틀리. 그리고 블루 헤어를 장착한 리더 윌앤까지 진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약간 윌리 형은 비틀즈 같은데? 와! 안녕. 자, 어, 진짜 만나나?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누군가. 진짜야. 어, 진짜 만날 수 있나? 안녕하세요. 과연 이들은 BTS를 만날 수 있을까요? 과연! 자, 일단은 칼 할아버지 말대로 논현동에 왔습니다. BTS 사인네? 봐봐, 여기 BTS 방탄소년단 맛집. 우리 여기 가는 거야. 여기 오면 BTS 형아들은 볼 수 있다고. 야! 아빠 누구게? 들어가자, 들어가자. 안녕. 우와, 대, 야. 안녕, 태태형. 와,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왔었나 봐요. 왜냐면 여기 BTS가 앉았으니까 여기가 성지가 된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연세 때부터 왔던 데인가 봐. 우와. 야, 진짜 멋있다. 여기. 여기가 팬들의 성지예요. 우후! 오, 맞았어. 이거 BTS 이거 중국 아 이거 또 BTS 있네. 아 누구 중국? 어, 이 막내끼리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역시. 정국 씨는 잘 꼭꼭 잘 집어냈네. 이게 알렘 같다. 알렘. 야, 사진 하나 찍어요. 아빠도 신났어. 나도 찍어줘. 나도 같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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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자주 왔죠? 예. 오래도록 밥 먹었죠, 여기서. 연습생 시장에. BTS 아는 자리도 있다고 얘기도 했어요. 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한번... RM 자리 어디예요? 자, 여기 RM 자리. 이게 RM 자리. RM 형이다. 세상에. 아, 그 사진 보면 딱 나오니까. 지민이고요. 가운데 지민이요? 네, 지민이요? 네, 지민이. 아. 비는 여기야, 비 자리. 여기요? 네. 어, 알렘 형아 비빔밥 많이 먹고 쌈밥도 네. 먹고요. 아, 나 먹고 싶어. 어머, 안 먹던 비빔밥도 먹게 되네요. 아, 엘리안부터 먹을까? 형아가, 알렘 형아가 많이 먹던 거, 잘 먹던 비빔밥. 오, 알렘 형아의 최애 메뉴입니다. 어, 맛있겠다. 야, 이렇게 야채 많은 거 원래 잘 안 먹잖아요. 나다. 아빠 비벼줄게. 이 BTS 사랑으로 비빔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머어머 잘 먹어요. 야 이거 먹어야. 멸치 먹을래? 이거 뭐야? BTS 멸치. 너무 좋은 영양이네요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RM이랑 돼? 연습 열심히 하면 RM처럼 될 수도 있어. 어, 배우면 잘 먹어야지. 그렇지. 나도. 뭐, 너도?
뭘 봤는데요? 아, 여기서 키웠나 봐. 야, 어? 울림. 대박. 아이스 하키 스틱 들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 알레면 아니야. 그 질문은 뭔지 알아? 아이스 하키 처음 볼 때 내가 쓰는 스틱 있지? 똑같아. 어머머머. 이야, 진짜다. 아, 어머. 이거 운명이야, 아, 진짜. 그러니까 알레명호랑 친구 아니야? 뭐? 아니, 명하고 어떻게 친구 돼? 그래, 기분이 너무 좋지. 응? 왜 갑자기 안 먹지? 그리워. 형아들 안 데워. 형아들은 워낙 바빠. 자, 이거는요, 아미들이 와서 나눔해라고 준 거예요. 요건 아래 거고요. 요거는 행이 거. 야, 이거 봐봐. 이것도 RM 쓴 거야. RM 쓴 거야,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여기야? 여기는 BTS 형아들이 있는 데인데. 여기는 바로 방탄소년단이 최초 빌보드 싱글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K-POP 레전드 BTS를 탄생시킨 소속사 회사네요. 근데 나 진짜 형아들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있어? 그 운명 좋으면 만날 수 있지. 어? 방탄소년단의 발자취를 따라 드디어 형아들의 회사에 입성. 우와, 여기서 기다리면은 진짜 뭐 만나는 거예요? 형아들 언제 와? 그냥 형아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여기 솔직히 BTS 보기 쉽지 않아. 나 오늘 볼 건데.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 지나갈 수 있어, 걸어가서. 있어봐. 알았어, 한번 찾아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기약이 없는 기다림. 괜찮아, 나 BTS 찾아줄게. 아, 그럴까. 어딜 봐도 없죠. 저길 다 구석 가봤구나. 일단 구석구석 다 다녀보네요.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너 혹시 방탄소년단이랑 약속했니? 네. 나 알람이야. 나 브이브. 미안해, 어쩔 수 없어요. 노래 들어봐요. 정말 맞죠? 아, 너무 웃겨. 형은 저기 봐요. 형은 저기 봐요. 이거 무슨 만화에 나오는 거잖아. 첫 영화를. 형님 왔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누구 가자.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잠깐만. 어머, 쪼꼬매가지고. 아, 이거 무슨 탐정들. 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거 동물번호 아니야? 저것도 풀어야 되는데. 경비실에 호출중입니다. 여보세요? 텐! 문! 어렸을 때부터 잘 열잖아요, 문. 오! 벤틀리가. 간다. 아이고, 왔네. 힘내. 아이고. 문 닫아.
짧아. 야, 얘네들은 어디까지 간 거야? 너 뭐 사고 친 거 아니겠지? 이제 뭐 삼촌이 여기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어머! 오! 소름! 야! 너무 단순해. 야! 야! 니네들은 뭐 하는 거야? 얘 뭐 하는 거야? 얘 뭐 하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나 알레노가 보고 싶어서. 아, 그거 아는데 우리 약속 예약 잡고 가야지.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돼. 가자! 가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자. 누구나 우리 집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지. 그렇지? 누구 들어와서 장난감 가지고 오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어? 뭐야, 설마. 목소리가 뭔가 설마. 젊어. 혹시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당황했어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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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형이 윌리엄 엄청 좋아해요. 윌리엄을 좋아하는 아~ 이들의 정체는? 아래 선배님, 선배님 아닌가? 너무 멋지다고 하는데. 2019년 화려하게 데뷔해 빌보드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대세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네요. 여기 형아들 있지? 네. 형아들은 뭐 하는 사람들 같아? 이 형아들은 봤어?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형아들 같아? BTS 형들의 동생들. 노란 거 입었어. 노란 거 입었지? 아, 노란 거. 어, 근데 봤어. 윌리엄이랑 느틀리는 무슨 일로 왔어요? 누구 들어갈 거였어요? 아, 못 들어갔었어. 못 들어갈게요. 어, 같이 들어갈래? 들어갈래? 들어줄까? 넌 나와줘. 정말요? 아니, 근데 우리 내려가도 괜찮아요? 아유, 그럼요. 괜찮아요? 네. 네? 너무 좋아해서. 반짝해. 이야, 멋있다. 형들 멋있다. 어, 파란 머리 예쁘다. 안녕, 나 간다. 안녕, 나 간다. 삼촌, 맞죠? 삼촌, 나 들어간 거 맞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아, 예. 야, 최연소 아미 성덕 중에 성덕입니다. 와. 여기가 제 연습실입니다. 이제 여기가 연습실. 네. 일단 여기 들어온 것만 해도 어때요? 와, 연습실 나도 궁금하다. 그래, 나도 궁금하다. 어, 넓지? 어, 울림,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아빠 BTS 할 때 있잖아. 이렇게 했잖아. 아, 여기 연습실에서 영상이 많이 돌고 있다. 아, 이름은 느낌이 다르지. 다르죠. 봐, 본 곳이잖아요. 그렇지. 야, 진짜 성덕이네. 어머. 이거? RM 선배님이네. 윌리엄 RM 선배님. 아, 야. 오, 오, 오. 야. 오, 오. 지금 RM 옆으로 빠질 때. 이제 들어온 거 아니야? 피차. 피차. 어? 자, 어, 이제 들어온 거 아니야? WM. 아이고. 피차. 예, 잘한다. 잘한다. You're one, you're two. 나나나나나. 정확하게 캐치 잡고 있다, 뭐. 포인트를 안 해. 왜 안 해? Let's go! Yes.
거기 가면은 더 재밌는 데 있거든요. 형들 쉬는 공간이 있어요. 갑시다. 네, 이곳은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아티스트 라운지인데요. 오. 알렘 형은 어디에 앉아? 여기 앉아. 어, 여기 앉고 앉아볼래? 앉아볼래? 가슴 냄새 맡아봐. 알렘 냄새 어때? 알렘 형 맡아봐. 쑥스러워서. 근데 우리 가기 전에 윌리엄, 윌리엄 이거 있잖아. 어, 뭐야? 이거 편지 썼지 너? 저기 붙여줄까? 붙이고 갈 거면요? 야, 이거 붙이면 아랫 명은 진짜 확실히 풀 수 있겠다. 이거 붙일 수 있다고요? 와. 오, 완전. 이러면 무조건 전달이 되지. 이거 진짜 이거면 돼, 봐. 이거면 돼. 본다, 본다. 보라예요. 이거 진짜 아랫 명이 봐요? 아래, 아버님, 아랫 명이 꼭 볼 거야. 왕들이 얘기를 해. 잘 부탁해.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 또 보자. 또 보자. 아빠. 윌벤져스가 BTS 형을 보라해. 보라해. 와, 눈이 오네요. 와, 오늘이 하연이 동사진 찍는 날이에요. 하연아, 이거 봐, 하연아. 저 수동으로 저렇게 눈을 만드네요. 아우, 너무 예쁘다. 아구야. 아,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저? 이게 무슨 의상이야?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이번 사진 컨셉이 뭐죠? 이거 요정 같은데? 아, 꽃! 연꽃이다! 꽃이구나! 꽃 자라란가 봐요. 좋다. 그리고 든든한 꿀벌 우리 하준이 오빠도 왔어요. 아이고 사랑해! 됐습니다. 아빠랑 오빠랑 함께하니까 촬영이 금방 끝났네요. 뛰고 있어. 어, 안 해. 한번 해봤어. 이리 와봐. 아빠한테 이쪽으로 와봐. 여기, 여기서 한번 웃겨주자. 딩가딩가딩. 공주님, 웃으세요. 딩가딩가딩가. 하연아, 오빠랑 아빠가 어딨지? 아까고. 아까고. 하연아, 여기 있디. 웃었다. 아, 꽃이 웃어. 아깝고! 아, 결국 아, 예뻐. 성공했네. 샤방샤방한 하연이 돌사진이 완성됐네요. 며칠 뒤 영종도 집이네요. 뭐였지? 어우, 쇼파 올라타기 성공했네. 가뿐하게 성공이에요, 이제 이 정도는. 하연아, 왜 콧물 났어? 어, 이거 이거 싫어져 이제. 일로 와봐. 손 있어, 왜 봐봐. 어? 어? 카메라가 움직였어요. 어, 당황했어. 무서워. 한 번 더. 한 번 더. 어, 또 들었어. 나서. 아주 일로 와봐. 아이, 그 움직였어? 카약이 움직였어. 아빠는 벌써 알아. 하연아, 간식 먹자. 어, 오늘의 간식 메뉴 뭐예요? 군고구마. 먹어봐, 이거 먹는 거야, 하연아. 맛있다. 멋있게 서서 먹어봤다. 진짜 갈비처럼 먹네요. 어, 춤이 절로 나오나 봐. 춤추면서 먹어? 한 자리로? 맛이 좋아? 아빠 까줄게, 줘봐. 네, 놓을 수 없어, 줘봐. 지금. 줄 수 없어. 까줄게, 줘봐. 엄마, 까줘. 맛을 봤어, 맛을 봤어. 그렇죠?
아빠 고구마 먹은데. 어 그래? 어 여기서 여기서 하얀아 여기서 하얀아 아이고 착해라. 하얀이가 엄청 잘 움직인다 이제. 아 아가씨예요. 박하연 새치만 박하연이 아가씨. 아 얘 너무 예쁜데. 시어요 시어요 저는 시어요 시어요 시어요. 어머 이 가사에 충실하네요. 시어요 시어요 춤이에요. 야, 제대로 다 넣어. 앉아서 해봐. 응. 하연아. 하준이 오빠 좋아? 시어요, 시어요. 저는 시어요. 다 싫대. 하연아. 나중에 커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커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응. 어? 결혼할 거야? 응. 아, 어머. 결혼하는데. 아빠 운다. 아빠 택배 가져올게. 어? 응. 오빠야? 으쌰. 어머, 무슨 택배가 저렇게 크죠? 스톱. 그러면 이제. 뭐지? 이거부터 뜯어보자. 이야. 보고 싶어. 네, 오빠. 오. 박하연 첫 돌. 떡 돌렸네. 어, 내 와이프가 나오네. 맞아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죠, 저때. 떡 돌린 날. 오늘이 하연이 첫 생일이에요. 예쁘게 돌상을 아빠가 꾸며줄 거야. 야, 새 치마 박하연이 아가씨. 풍선인데. 이거 봐, 이 무대 꾸미는 거야. 양쪽으로 딱 해가지고. 이거 아빠 혼자 어떻게 해요? 박스 너무 많이 준비했잖아. 와, 진짜. 아빠가 다 같이 모여겠다? 누가 왔죠? 애기 보여. 자, 소감을 다 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준이 안녕. 어 목소리 익숙한데? 응. 아유 고맙다 야. 아 성가이. 조금 걱정스럽다. 너무 많아.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 가인아. 하준이 하연이 데리고 지금 준비하려고 좀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아 그럼 어떻게 제가 갈까요? 어 진짜? 어 마당이 너무 커가지고 가인이 혼자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래요. 뭐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있어? 그럼 어떻게 좀 섭외도 해볼게요. 좀. 고맙다. 네네. 그러면 다 좀 돌릴게요. 대박 사건 하연아.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와 돌잔치 준비하는데 성가인 씨가 오시고 스케일이 뭐 어마어마한데요. 다르네. 하연이 생일이라 일이 있어.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멋진 또 이뻐하는 동생들이라서 엄청 어려요. 아 하준이 또래요? 하준이 네 살이거든. 잠깐만 그 아이돌식이야? 아이돌식이면 얘가 울 수도 있어. 네. 좀 작게 애 귀여운 버전으로. 네. 안녕하세요. 치사입니다. 하연이 안녕. 통화들 보니까 어때 느낌이? 너 아빠 예전에 아빠 영상 보여줬을 때 아빠한테 아이돌이라고 그랬잖아. 아빠가 멋있어. 아이돌 홍아들이 멋있어? 아이돌 형상. 아이돌 뭐라고 한 것 같아? 자신있게 말을 못 달고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홍아들이랑 누나가 도와주러 오셨잖아. 내가 저 역할 분담을 좀 이건가요? 어, 내가 아까 그린 건데 오늘 이쪽 체크가 되게 무대야. 조그만 게 포토 테이블 하연이. 많은 분 선배님들 다 오셔. 대박이다 대박. 그치 대박이지. 젊은 친구들이 형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가인이가 애기 잘 보잖아. 아유 그럼요 조카들은 뭐 맡겨 가세요. 오늘 잘 부탁해. 네. 진짜.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 일단 관현악 사중주가 세팅이 될 거야. 관현악 사중주 알지? 우와, 네. 아, 네. 봐봐, 이거 봐봐. 잘 봐봐. 야. 엄청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자, 아, 잠깐만, 와. 이거는. 아, 이분들께서 이제. 와. 우리 펭귄 집안의 최고 선배님이세요. 이분들이 일단 실전을 일단 연주를 해주실 거야. 아, 네. 아, 형은 너무 이상한 사람을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상한 사람. 아니, 아니. 사준이 아빠야? 아, 네. 그리고. 명단을 간단하게 보세요. 아, 이분들은 진짜 진짜 오세요? 어, 그럼. 와, 남진 선배, 오빠 선배, 네, 나훈아 선배, 규현미 선배, 김현자 선배, 아, 또 어머나 선배. 아. 버즈 알지? 무슨 네. 콘서트 준비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주실 거야. 네, 네. 시작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우리 무슨 놀이하고 놀까? 과자를 하연이 주려고 배달하고 있어. 우리 하준이는 천사형하네. 천사 오빠네. 동생한테 다 주는 거야? 이제 다 주는 거야? 하연아, 쪽쪽 빼고 이거 먹어. 귀여워. 아이고, 잘못. 아이고, 잘못. 아니, 나 줘야지, 왜 또. 또 하준이가 먹는 거야. 아이고, 잘 먹네. 빼면 안 되게. 이모 아줌마 안 먹는데? 삐쩍다. 쪽쪽에 물었어. 하준아, 하준아, 하윤이 좀 봐봐. 하윤이가 자세가 지금 삐딱하게 서 있어. 하윤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윤이는 무슨 노래 좋아해? 하윤이? 하윤이 별노래밖에 못 좋아해. 아, 별노래? 그랬구나. 별노래밖에 못 좋아했구나. 반짝 반짝 자기야 아름다워. 반짝반짝 하는 거야. 조심하면서.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아유, 잘한다. 하윤이가 지금 기분이 많이 좋은가 봐. 하준아, 혹시 한서영아라 은호영아 기억나? 아, 토르소년단을 찾았던 가인이모의 조카들이잖아요. 와. 은호영아 기억나? 여기 집에서 같이 놀았잖아. 응. 전화 한번 해볼까? 그래. 그럴까? 한서영! 잠깐만. 안녕. 한서영아, 우리 과자 같이 먹자. 알겠어. 우리 집에 하윤이 생일이라 영종도에 올 수 있어? 엄마한테 물어볼게. 어, 걸어서 올 거야? 걸어서 올 거야. 차 타고 와. 후대해줘서 고마워. 아,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좀 죄송해야 되는 게 응? 선배님들 아까부터 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진짜요? 준비할 때 차량이 몇 대 지나갔잖아. 아, 와서 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선배님들이 또 상자에서 나온다고요? 또 손님이? 김현미 네? 아. 선배님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착한 리액션 아니에요? 다 오셨네. 착석을 우리가 시켜드리죠. 이렇게 오셨군요. 아, 뭐 언택트 시대니까. 네네네. 샤방샤방 하영이의 첫 돌잔치. 그것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홍학을 울려줄 환상의 관현악 사중주는 기본. 미리 도착해 자리를 빛내고 있는 초호화 기빈들까지. 아빠가 하연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네요. 어, 진짜 완벽하네요. 완벽해. 우와, 하연이. 아, 얼레, 얼레. 하연이 친할머니가 아유. 오셨어요. 하연. 아유, 고생했다.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해요. 1년 됐어요. 아유, 벌써 1년 살았어. 자, 그럼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아, 그럽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자이자 오늘 주인공이죠. 우리 하연이의 아빠 박현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박수! 박수!
이렇게 자리 함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가인 씨는 깜짝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숨어 있었어요. 와. 첫 번째 축하 무대. 아 정말 특별한 초대 가수예요. 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정성을 어머니 겁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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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줘야 돼. 할머니 봐! 초록계의 전설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트 영입니다. 집안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자! 쪽쪽이가 빠질 정도. 그리고 아픔 그 웃음에 묻는다. 와! 그저 와준 오늘이 와! 대박! 고맙기는 하여도 와, 와. 앞에서 저렇게 부르시기 힘드신데 야, 정말 대단하시다. 좀 내일이 두렵다. 어? 아, 테스요!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요! 테스요! 석기라 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와! 와! 아, 할머니 최고다! 와! 와! 유유! 잘했어! 아, 박수! 여기 계시네요. 언제 이게 언제적이야? 지금 도망가고 싶네요. 예. 아~ 이렇게 두 분이 만난 적이 있네요. 할머니가 네. 아주 카리스마가 강해요. 그러나 네. 진짜 카리스마는 여기 있어요. 아이고 저러셨었구나. 보고 싶다 우리 윤복동 여사님. 자 다음 축하 무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무대 아~ 또 있어요? 아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가 왔다. 진짜 그가 왔어요. 어? 그가 왔다. 송가인 씨! 어?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진짜 왔어. 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 기립! 렛츠 기립! 누군가 심마폭을 스치면 내 인사도 이렇게 누가 보잖아. 내 힘듯이 부모님은 내가 보시고 에헤이야 에헤이야 너희 저라 사태를 쳐라. 좋다. 용도 사나 용도 사나. 아 좋다. 너만의 근심만 걸자. 한이도 정말 기분 좋은가 봐. 맞아요. 보통 돌잔치 때 애들 다 우는데. 아, 가인 씨가 네. 오늘 노래뿐만이 아니고 이거 다 도와주신 거 이거. 아까는 혼자 한 척 하더니. 깜짝 놀랐어. 아우. 제가 또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네. 초대 손님을 한 명 또 더 모셔왔어요. 아유,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까, 아. 아까 아이돌 말고? 아유, 아, 아이돌 진짜? 말고. 아, 진짜 또 있어? 아유.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누구죠? 어머! 어! 양정도에 올 수 있어? 엄마한테 물어볼게. 어머! 진짜 왔네? 오늘 무슨 날이라고? 하연이 생일!
멋있다 우리 콩아. 멍게리였을 텐데. 일라, 아자, 아자, 일라. 이쪽으로 하나, 아자. 노래 불렀어요.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죽였어요. 잘한다. 아름다운 그녀 모습. 귀여워. 너무나 섹시해. 아주 그냥 죽여줘요. 감사합니다. 아, 하연아 생일 축하해. 하연아 생일 축하해. 나도 보고 싶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숨은 조력자예요. BAE 173 여러분들. 와, 오늘 진짜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아들, 딸 생긴 것도 이렇게 또 해줘야 되잖아요, 직접. 그때 저는 이제 저는 허리가 아파서 못 갈 것 같고 그때 제가 하준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또 지금 막 가장 바쁜 시기라 다음 스케줄 위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와, 고생했어요. BIE 173. 자, 사실 뭐 돌잔치 하이라이트죠. 돌잡이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럼요. 특별하게 준비됐습니다. 딱 보셔도 특별하죠? 뭘 집어도 여러분 돈입니다. 어머 어머, 돈을 네. 가져오다 옆에 놨어. 오늘의 주인공 박하연 공주님 입장해주세요. 아, 이거 궁금하지요. 이야, 우리 공주님 보고 있어요. 아, 돌잡이 때 생각나네요. 보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요. 오늘 뭘 잡을지. 어머니, 아버님 뭘 하러 오세요? 아유, 마이크 잡아라! 네. 3대째 마이크인가요? 가수, 마이크를 또 잡을 수도 있고. 아까. 잡아주세요. 과연. 살짝 만주다. 놓고, 만지다가 놓고. 어, 이렇게 떨려요. 오, 회장 박하연. 오. 그거는? 오, 괜찮아. 편안하게 잡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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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계속 잡을 거예요? 잡았다! 들었어! 셋! 우리 마카연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이야! 우리 저 기념이니까 한 컷 부탁드립니다. 하연아 생일 축하해! 하연아 생일 축하해! 2021년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전주에서 새해를 맞은 도플갱어네. 이제 새해에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 국이야. 국. 진짜? 응. 왜요? 왜 그래요? 귀에다 대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진짜? 진짜? 응. 그럼 그런 거? 뭐라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오, 재밌는데? 그럼 우리 떡만두국 해 먹자. 만두도 직접 만들고. 어, 만두? 어. 진짜로? 아빠 재료 갖고 올게. 무슨 얘기 해줄까? 아, 그래. 밥 잘 먹으면 밥 잘 먹는 거 알려줄게, 알겠지? 이야. 오빠 다시 말해줄까? 못 들었어? 응. 이쪽도 해주래요. 밥 잘 먹으면 뭐 맛있는 거 줄게, 알겠지? 궁금해. 알겠다. 신났어요.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만두를 직접 만들려고 하나 봐요. 자, 먼저 만두를 만들려면 어, 같이 해줄게.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빠. 아빠 도와준다고? 응. 요렇게 하영이처럼 힘을 떼는 어, 이제 그만.
냉찜 만들었어. 자, 지금부터 먹어볼까요? 아니,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만들어 먹어볼까요? 아빠 봐. 하영이 좀... 잠깐만, 하영아. 어디가, 연우야? 하영아, 너 키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여기에 좀 앉아. 야, 세상에, 세상에. 하영아, 잠깐만 나와볼래? 오빠 이거 좀 깔게. 됐죠? 자, 이제 하영이 앉아. 응, 오빠도 같이 앉을게. 이제 편하지? 응. 근데 연우 이제 남달라. 진짜. 맞다, 하영이. 자, 뭐고 촬영 이거? 아니, 그거를 만두 안에 넣을 거야. 맞아, 이거 아빠 거, 이거 하영이 오빠 거. 자, 이건 아빠 거, 이거 오빠 거, 하영이. 이게 밀가루예요? 지금 아빠가 만지고 있는 게? 밀가루 반죽. 밀가루? 밀가루? 달콤해. 달콤해. 냄새가? 달콤해? 응, 달콤해. 진짜? 밀가루 반죽. 아빠랑 아빠랑 먹는 거야? 아빠랑 오빠랑 하영이랑 같이 먹을 거야. 밀가루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잘 되고 있어. 와, 아빠 진짜 잘 치대네요. 자, 봐봐. 지금 반죽이 다 됐어. 와. 보여줄게. 네, 좋아, 좋아, 좋아. 아빠 이 솜씨. 이거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같이 해볼래? 네. 같이 해볼래. 오, 이거 미는 거 이제 하영이 해보고 싶죠? 더 미해줘. 오빠 봐. 아이고, 잘한다. 제 짝 해고. 자, 너 기가 막히다지. 기가 막힌다, 야. 기가 막혀.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릴게. 크게 많이 울었죠. 아빠가 한번 도와줄까? 한번 해줄게. 한번 도와줄게. 아빠가 해줄게. 한번 해줄게. 한번 해줄게. 아빠가 좀 봐. 한번 해줄게. 한번 해줄게. 한번 해줄게. 아빠 치즈 무도. 맛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빠 치즈 무도. 한번 해줄게. 짝 해고. 저기 코로나 할 거야. 연우야, 한참 얇아야 돼. 만두 피 알지? 얇은 거. 약간 살 같다, 밀가루가. 저희 최대로 하고 있어요. 느낌 알았어, 연우 이제. 잘 밀고 있어, 지금. 어우, 꽤 잘 폈다. 제 거 봐봐요. 아, 밥그릇으로 저렇게 했구나. 꽉! 그렇지, 꽉! 세게! 자. 아이고, 힘이 부족했어. 오케이, 오빠는 간다잉. 와! 저 이제 전문이에요, 전문. 캬, 역시 난 전문이야. 한번 배우면 난 엄청 잘해. 연우는 이제 선수 됐어. 자, 저렇게 되면 하영이도 해보고 싶죠? 혼자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죠. 이거. 그렇지. 오, 좋아. 했죠? 됐다, 하영아. 우와. 손끝 스킬 좋아. 됐다. 하영이가 만든 첫 만두피. 어때, 하영아? 멋있다. 하영이랑 오빠랑 같이 먹은 거야. 맞았어. 하영이랑 오빠랑 아빠랑 같이 먹는 거야. 그렇지? 만두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구나. 그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다는 걸 연우가 알았으면 된 거야. 그럼 앞으로 먹을 때 음식을 남기면 돼, 안 돼?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으면 연우가 어떻게 돼? 힘이 세죠. 힘이 세죠? 힘이 세면 어떻게 돼?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래,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디서 일해? 나사. 그래. 나사. 만두를 빚다가 말고 나사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지? 이제 이거 만두를 채워보자. 아빠는 떡을 썰 테니 너희들은 만두를 빚거라. 발라줍니다잉.
어, 잘했다. 오, 야. 우와. 어머. 이거 기술인데. 오케이. 야, 모양이 딱 잡혔어. 어머. 오, 잘 만들었어. 자, 아, 김치를 넣어줘. 김치를 넣어줘. 아, 김치 먹을 거야? 김치는 안. 이거 보여줘. 김치 만두를? 그리고 김치를 넣어줘. 어, 근데 좀 많다. 아, 귀여워. 김치 만들었다. 김치 만들었다. 나 만들었어. 김치 만들었어. 와, 만두 만들었어? 응. 내가 만든 성우건 좀 잘 만들었다. 떡만둣국으로 끓여올 테니까 놀고 있어요. 우리 주말국질 하자. 주말국질? 응. 아, 무궁화꽃이 할까? 아니, 주말국질. 주말국질. 한가 사래? 네, 무궁화꽃이 하자. 주말국질 하자. 웃고 주물하자. 그러면 하인가 숨어 오빠 찾을게. 참 잘 놀아줘, 연우는. 정말 잘 놀아줘. 웃고 숨어라. 어디 어디. 1, 2, 3, 4, 5, 6, 7, 8, 9, 10. 찾는다. 찾는다. 봤어. 하영이 어딨지? 어딨지? 하영이 어딨지? 하영이 어딨지? 어떡해. 화장실에 있나? 화장실에 있나? 여기도 없네. 어머 세상에. 하영이 어디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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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배치해? 그건 뭐야? 그 너희 타임머신이니? 하영아 타임머신이 원리. 아들이. 오빠 알려줄게. 타임머신은 지금이 2021년이잖아. 2028년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순간이동을 하는 건데. 우리 도알리 나왔어요. 하야, 오빠 말 듣고 있어? 안경 배추를 넣어서 웃고서. 또 시작이군. 타임머신이 순간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타임머신의 기계속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 폭발력과 핵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그 에너지를 통해서 빛의 속도 2028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야. 일단 타임머신 원리 잘 들었지? 응. 이게 타임머신 원리야. 하영아, 응? 오빠는 미래로 가고 싶어. 바로 3000년으로 가고, 한번 미래로 가보고 싶어. 좋아. 나를 가볼까? 하영아, 오빠 20년 후 미래로 갔다 올게. 하영이 해야 될게. 언제 벨트 해? 어, 자, 벨트 하고요. 얘 연료 넣어줘. 여기, 여기. 오빠 이쪽 할게. 됐어. 자, 이제 가자. 드링! 간다. 2041년의 연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와! 나사에 지적했나 봐요. 어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우주과학 기술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2021년으로 돌아옵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 와, 호랑이야? 아니. 오빠를 오빠의 호랑이 잡았죠? 하영이도 오빠처럼 미래로 가자. 빙! 갑니다잉! 하영이 가야 돼!
안녕. 이제 갈게. 간다. Start. Beep. 24살 하영이. 설마 진짜 아빠의 말대로 흑염소 키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머 잠깐만! 에이! 에이! 재미없죠? 원래 하영이 잡았죠? 원래 잡았어? 아빠랑 같이 흑염소 키우고 하지 마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죠? 빨리 돌아와, 그냥 돌아와. 타임머신이 왔습니다. 짜랑. 이게 제 이게 고장났는데. 무려. 무서웠어? 고장났는데. 고장났어? 어.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아, 그렇게? 자,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이거 아까 하영이가 만든 거. 야, 완성이 된 만둣국이 도착했어요. 이게 제가 만든 그 만두예요. 어때?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와,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대박 맛있네. 왜 그러지? 아빠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너는 잘 먹는다. 왜 그러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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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맛있는데? 이게, 어머나, 이거 왜 이래? 만두피가 안에가 까매. 이게, 아, 이거 왜 썩었나? 응? 어? 아, 설마.